SBS 한국도서관 개관 축하드립니다. 영주 선비 스마트 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무인 반납 시스템과 달리 24시간 무인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책들이 책 소독기를 이용해서 대출 반납을 하셨지만 지금 있는 이 스마트 도서관에서는 자동적으로 항균 소독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책을 대출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 선비 스마트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영주 선비 스마트 도서관 개관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오늘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도서관 개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스마트하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다음에 대출 방법은 회원 증권은 스마트폰의 대출과 코드를 이용하여 대출 방식을 선택하여 주세요. Yes. Yes. 왼쪽 대형 스크린에서 책바구니 번호를 확인하시고 대출한 도서를 확인하시고 도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서를 가져왔습니다. 대출부에서 도서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계단도 안 올라가고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24시간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도 안 가고 코로나 시대에 참 잘한 것 같아요. 밤에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까 예, 24시간이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책을 아이들과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개관식에 와서 보니까 신기합니다. 책을 무인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편하게 고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반납도 되니까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부 독서 회원인데 늘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책 빌리곤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기 뭐 6시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 마치고 여기 와서 책 빌리려면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24시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고마운 그런 도서관이라 생각합니다. 얘들아, 영주의 스마트 도서관이 개관되었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와서 이용 많이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